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야, 이놈은 엄청 짖네. 자, 오늘은 위치를 바꿔서 새로운 위치에서 풍경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짖는 힘찬 소리와 함께 화요일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자, 눈이 아직도 많이 안 녹았고 오늘 아주 추운 날씨였어요. 자, 아주 경치가 좋죠. 하늘도 아주 파랗고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텃밭에는 뭐 별건 없지만 뭐 아시죠? 저같이 이렇게 텃밭 하시는 분들은 참 요즘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소형 주택들이 막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전원주택이 요즘에 또 인기가 많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농막이 더 인기가 많은 어떤 상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공감이 가는 게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 공감이 가냐면은 이 농막은 뭐 가설건축물 신고 하나만으로 이렇게 예? 농막 부지를 딱 자리를 잡고 거기다가 기반 시설을 연결해 가지고 화장실도 쓰고 목욕도 하고 쉴 공간도 없고 이런 거기 때문에 완전 가성비가 갑이죠. 가성비가 뭐예요? 2만원만 내면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유, 눈 받는 소리가 아주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 이런 어떤 것들이 더 우리들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예, 집을 짓고 막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또 골머리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우스 내부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제가 사실은 어저께 저희 동네에 욕조가 하나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아크릴 욕조라고 해서 아주 두꺼워요. 예? 얇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아크릴. 그러니까 무게도 엄청나게 나가는데 아, 그걸 누가 버려가지고 아, 그걸로 이제 그게 왜 좋냐면은 이렇게 구멍도 타공이 돼, 아예 물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이 따로 있어요. 그 배수. 그래가지고 아주 다 돼 있는 거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땡인데. 근데 이제 고민을 한참 해보려고 하다가 아, 그래서 계속 막 마음이 갔었는데. 결국은 네, 갖다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져오면 쓰레기잖아요. 당장 쓰기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떨지 몰라가지고 네, 순간적인 또 마음의 또 충동심으로 물건을 빼기 바쁜 제가 이렇게 치운 것도 얼마나 많은데 이게 그것도 가져오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또 안 가져오길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파란 이게 PET 뭐라 하여간 플라스틱 이게 통이잖아요. 이걸 개당 5,000원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19개를 누가 일괄적으로 8만원에 판다고 해가지고 가져올까? 아니 사올까? 했는데 아, 그건 또 통이 지금 몇 갠데. 자, 이러면서 한 살림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이 이거 뭐 고물상도 아니고 제가 뭐 맨날 그냥 마음이 그냥 에? 여기저기 요즘 당근마켓 때문에 그냥 가뜩이나 더 막 당근마켓도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아우 좋은 점도 많고 네 어쨌든 물건 들여오기를 신중해야 합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물건들은 저희 사업종에 있던 거를 가져온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제가 막 누가 나눔으로 받아온 것들도 많기는 한데 어쨌든 참 예, 그렇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자, 어제 날씨가 아주 추운 관계로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덮어주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래도
똘똘하게 잘 살아있네요, 얘네들이. 아유, 고맙게도. 비닐루가 이게 좀 땡겨졌네. 아이고. 야, 그런데도 상추가, 예? 이 추위에 이렇게 버티고, 지금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였어요. 이 추위에 이렇게 버티고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온도 관리만 좀만 잘해주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아, 그래서 이 땅이 좀 얼어 녹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야, 쉽게 안 됩니다. 자, 여기도 오늘 좀 해가 아주 따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상추를 심어놨기 때문에 상추가 낚시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온도가 안 맞으니까 죽지는 않는데 크지는 않아요. 유지 그냥 죽지는 않고 크지는 않는다. 네. 여기도 뭐 상추가 아주 보기는 좋게 잘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보기는 좋아요, 아주. 네. 자, 뭐 어떻게 뭐 할 방법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날씨가 빨리 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불을 안다. 지금 영하 오늘 최저 기온 15도까지 내려갔는데 이제 뭐 15도, 뭐 18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뭐 이제 뭐 큰 뭐 뭐라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한번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물고기도 요렇게 지금 따로 이렇게 해서 얼지 않도록. 야, 여기 살짝 얼었지만 살짝 얼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비닐의 효과가 비닐을 덮어놓으니까 이 정도지. 예? 이게 안 그랬으면은 다 얼어가지고 이 수심도 낮고 그래가지고 아마 얼어 죽었을 거예요, 얘네들도. 자, 결론은 진짜 이렇게 이제 고무통으로 얘네들이 이제 옮겨지게 되면은 고무통 안에서 조금 넓어진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것인데, 네. 고무통 안쪽에다가 여기 말고 밑에다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갈아주고 빼기 쉽게, 네, 시스템도 이제 만들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날씨가 풀려야 돼요. 자, 바깥에는 아직도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네, 지금 비닐하우스 지금 상부에 있었던 눈들은 다 녹아서 저거 다 떨어졌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게 이거 왕산딸기 밭인데, 여기가 제가 사실 왕산딸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서 키워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까 제가 이런 통을 여러 개를 이렇게, 아, 근데 이게 통 하나 자르는 게 또 일이 돼서, 자르고 뚫는 것이 엄청나게 이게, 그걸 또 열아홉 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나 저런 식으로 땅에다 이제 박아서 이렇게 키우든지 해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자라긴 할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왜냐면 뭐 당연한 거지만 훨씬 그 관리하기도 쉽고. 네, 대신에 뭐가 있냐, 그 기반과 인프라를 설치하는 통을 자르고 구멍을 타공하고, 여기도 이렇게 다 구멍을 타공했잖아요. 이건 아예 그냥 화분 통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우면은 더 집약적으로 클 수도 있고 잘 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수고가 많이 든다. 네. 그래서 참, 이 정도도 족한데, 또 뭘 더 하냐. 내년에 여기 빈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체리나무 하나만 심었는데, 나중에 여기 빈자리에다가,
아마 여름에 또 봄에 또 나무 시장이 개장하면은 무슨 나무를 또 제가 사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사오고 베길 사람이 아니거든요. 감나무 어쨌든 되게 잘 자랐네요. 이게 그냥 이렇게 통을 올려서 요거 이제 PVC 여기 오수관 맨홀 그거 이게 자른 거거든요. 이게 한 50cm 정도인데 여기다 이렇게 흙을 채워가지고 바닥은 뚫렸지. 네. 밤나무는 그냥 땅에다가 그냥 바로 심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기서 붙박이로 계속 자랄래 해가지고. 네. 그리고 앵두나무도 이게 화분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쭈룩 세 개를 심었고 이격거리를 좀 생각했어요. 그 체리나무는 이렇게 매직 화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잘 자라긴 잘 자라요. 이게 화분 때문에. 네. 그리고 보리수하고 꾸찌뽕하고 왕산딸기 나무는 그냥 바로 땅에다가 대고 심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왕사과 대추 나무 요것도 화분에다가 이렇게 요, 그리고 엄나무랑 두릅도 그냥 맨땅에다 심고, 체리나무를 8개를 처음에 사서 심었다가 지금 살아남은 거 딱 3개예요. 네, 나머지 다 죽었어요. 아우 아까워. 돈만 그냥 날렸죠. 자, 그리고 이제 복분자도 이렇게 땅에다가 심고 이게 솔잎을 이렇게 뿌려지게 위에다가 덮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도 이게 통에다가 이건 이제 저 뭐야 그냥 통 있잖아요, 깡통을 뚫어가지고 바닥하고 옆면을 뚫려서 다래나무도 이렇게 머루나무도 이렇게 매직 화분에다가 이렇게 딱 심고, 이건 작년에 사와가지고 근데 되게 예쁘더라고. 이게 이파리를 내니까. 그다음에 으름나무도 이렇게 통에다가 진짜 많이 자랐어요. 조그만 것 같다 싶었는데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파리가 줄기가 퍼질 정도니까 내년 되면 뭐, 야 근데 겨울에도 꽤 많이 자라네. 이게 겨울에 지금 많이 자란 거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많이 자랐어요. 겨울에도 이렇게 자라는구나 많이. 예, 그것도 요것도 모르나무 요것도 저거랑 저쪽에 있는 거랑 해서 두 개에서 10,000원에 그때 사와가지고. 네, 어쨌든 참 통이 있으면은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통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작업을 또 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뭐 하면 되긴 되는데, 요즘 뭐 작업하기 싫으네. 요 포도나무도 이렇게 통에다가 요것도 플라스틱 요거 일세다래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렇게 다 죽은 애를 통에다 다시 이렇게 심었더니 살아났어요. 네, 기적이죠. 이 포도나무는 이것도 얻어온 건데 당근마켓으로. 저것도 그렇고 포도나무가 4개인데 4개를 다 얻어왔어요. 원래 5개였는데 하나는 죽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자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2월달 정도 되면은 가지치기 공부를 해서 다 가지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름도 주고, 여기 거름 10포를 사왔어요. 네, 거름도 이제 좀 주고. 어쨌든 이제 올해를 결실의 계절로 잘 이게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탄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보면 저희는 이제 이쪽으로는 제가 틀밭을 다 만들었어요. 상추 심고, 토마토 심고, 그 다음에 뭐 파도 심고, 뭐 기타 이제 채소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하다 못해 그냥 넘칩니다. 넘쳐. 여기 주차장 요 자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땅이 다 녹으면은 또 여기가 다 상추 심고, 여기다가 뭐 상추 같은 거 좀 심고, 여기다가 뭐
토마토하고 고추 심고, 예, 여기다가도 뭐 그런 거 좀 심고, 특별한 또 특이한 작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심고, 예, 이렇게 좀 이제 이런 부분들 나무 옆에다가도 좀 뭘 심어야 될까요? 네, 생각보다 땅이 넓어요. 심을 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쪽은 채소밭으로만 활용하는 겁니다, 저는. 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도 조그만 짜투리밭인데, 여기도 뭐 채소 같은 거, 한 해, 예, 1년살이 작물. 그리고 여기는 곰치밭이고, 예, 틀밭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뭐 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유실수 공간이 있는,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틀 통이나 이렇게 통에다가 유실수를 이런 데다 심으면은 나중에 좀 인테리어를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때는 그냥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가지는 어차피 맨날 몇 년마다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장단점은 있는데, 장점은 그런 이 통에서 자란 것들은 아주 실하다. 단점은 작업을 해야 돼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 고생스럽다. 고생은 이제 그만하자. 예.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땅에다가 직접 대놓고 심는 겁니다. 아, 개와 고양이 완전히 둘이 앙숙이에요, 앙숙. 저 보이시죠? 근데 고양이가 개를 엄청 약 올려요. 저렇게 약 올리면서 아주 그냥 살살살 개를 아주 약 올리고 놀려요. 아주 웃기죠? 저 고양이가 우리 밭을 자주 오는 애야. 아주 그냥 제가 없으면 여기서 아주 여기가 놀던가 봐. 봄에는 그냥 땅을 다 파헤쳐 놓고, 아유, 진짜 그냥 성질대로 했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저건데 그럴 수가 없죠. 자, 어쨌든 이렇게 또 텃밭 둘러보기를 오늘 또 해봤습니다. 또 작년에 약혼도 이렇게 심었는데 약혼도 잘 됐고, 그 다음에 하늘마. 아, 하늘마를 잘 심으면은 그늘을 빨리 만드는 데는 하늘마만큼 또 좋은 게 없더라고요. 하늘마가 아주 풍성하게 이파리를 내주면서 그늘을 빨리 내고, 그 하늘마는 땅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이파리 쪽에서 열매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작물이에요. 근데 그게 또 약성이 있어서, 예?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누가 조금 줘서 심긴 해봤는데, 내년에 또 기회가 되면 뭐 재밌게 한번 심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야채들, 야채 군단들이 아주 그냥, 어, 근데 언제 먹나 이거? 이게 뭐 자라야 먹는데, 예? 말 그대로 자라요, 자라. 조금 해가지고 먹질 못하겠어요. 어쨌든 온도로 인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공사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온도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긴 좀 비닐이 투명해가지고 야채들이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해서 이렇게 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저는 일반 사람이고 평범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봐요. 특히 여자분들이 딱 보면, 에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더 잘할 텐데, 뭐 더 저보다 더 아이디어도 좋고,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이 농장 생활이라는 게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리고 뭔가 키워서 이게 얻어서 먹는다라는 거. 아, 요즘에 야채값, 과일값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또 키워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또 이렇게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이렇게 영상 여기서 마치고, 오늘 하루 또 멋지게 행복하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